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이제 요즘 날도 계속 풀리고, 슬슬 이제 또 빙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, 상고대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 있다고 해가지고, 조금 설명드릴 겸 이제 영상 찍어야겠어요. 이거는 스모코기란 제품인데, 약간, 제가 눈꽃빙수를 좀 뭐랄까 이것저것 설치하면서 느끼는 게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순행식을 선호해요. 근데 이제 상고대 이쪽에서는 공냉식을 예전부터 계속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게 어느 게 좋은지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이것저것 유심히 보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공냉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추세더라고요. 일단 순행식과 공냉식의 차이점을 따져보자면 일단 순행식은 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계속 문제가 돼요. 어디 조금 옮겨달라고 하면 다시 연락와서 설치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공냉식이 좋긴 한데 이제 이게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대부분 공냉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이제 공냉식 많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공냉식도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상고대 쪽에서는 예전부터 공냉식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품은 매우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른 건 없고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 있는 기존 제품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이에요. 디자인 정말 좀 보기 깔끔하게 좀 많이 예쁘게 해놨고요. 어디 놔둬도 좀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촌스럽지 않게. 그래가지고 그 사용법도 매우 간단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은 처음에 그냥 여기 보시면은 터치가 이게 전부예요. 그래서 그냥 플레이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꽂아서 처음에는 요 롤러를 좀 코팅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옵션이 보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. 두 종류가 있는데 타임이 있고 스피드가 있어요. 타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는 용기에 맞춰서 속도를 그러니까 시간을 결정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시간이 결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다 차려면 3분 걸린다. 그럼 3분 세팅해 놓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속도는 보통 요즘은 우유빙수들 많이 쓰시잖아요. 그러시면은 6, 7, 6, 7, 8, 이 정도에서 많이 써요. 왜냐면 이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롤러가 빨리 돌면서 결정이 가늘어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좀 부드러워져요. 대신 이제,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이 있는 거는 단순히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, 예를 들어서, 카스 맥주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다른 제품을 만들고 맥주 빙수를 만들고 싶다 또는 소주 빙수를 만들고 싶다 이랬을 때 이게 알코올이나 와인 계열들은 속도를 낮추시는 걸 추천해드려요. 한 1단 정도? 그래야 안정적으로 코팅이 되면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서서 여기 코팅이 되면서 이제 맥주 빙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만들고 싶은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박학스 빙수를 만들고 싶다. 그러시면 박학스를 꽂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속도는 한 이거 뭐이 뭐랄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한 3단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3단에서 4단 정도. 맥주랑 와인하고 아직 소주는 많이 안 해봤어요. 소주는 한 1, 2단 이렇게 보시고 해보시다가 또 이제 내가 이제 나오는 거랑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바카스 그리고 이제 과일 주스를 한번 해볼게요. 저도 예전에 초코빙수랑 녹차빙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초코 파우더를 녹여가지고
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긴 했었는데, 이게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하다가 말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이제 좀 뭐랄까, 카페들 간의 경쟁이 과한 시대에는 그런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그냥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부으셔도 돼요. 근데 이게 부을 때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옆으로 좀 넘쳐서 보기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건 바깥 쓰다 보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과일 주스도 가능하고 그리고 커피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커피 기계 없는 관계로 그 편의점에서 산 음료로 진행을 할게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, 왜냐면은 이걸 갖다가 빙수로 만든다는 것과 실제로 마시는 것은 약간의 당도나 이런 거에서 차이점이 생겨요. 그러니까 좀 더, 뭐랄까, 좀 더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눈꽃 빙수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또 100% 우유로는 또 잘 안 가더라고요. 우유랑 물이랑 섞으시는 분들 많고, 아니면 연유랑. 연유랑 섞으시는 분들 많고, 그렇기 때문에 눈을 탁 그걸 갖다가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지금 작동법이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고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시거나 레시피를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 사용하실 때 보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은 싹 빠져 있고요. 그리고 매우 단순하고, 단순하기 때문에 장부장도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써보시면은 지금 이 제품은 매우 추천드립니다. 써보시면은 아마 매우 만족하실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단지 이제 하나 한 부분 생각하실 게 이제 세척 부분인데, 이제 세척은 지금 작업장이 좀 보기가 안 좋은데,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, 여기 클리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. 클리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, 그리고 위쪽에 물받이가 있는데, 물받이를 여기에 이제 당기는 거 한번 청소해 주시고, 그리고 물 한번 뿌려주시면, 분무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뿌려주시면 바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는. 아, 요것도 같이 빼주셔야 되고요. 같이 세척을 해주세요. 이거 나중에 막 AS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청소 안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자주 청소해 주시고, 특히 유제품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니까 청소해 주시고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. 아주 매우 쉽고요. 그리고 매우 심플합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